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오! 우와. 야, 이것도 뭐예요? 저희 아들 생일 때 슈가크래프트 반죽이 얼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실사가 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실물하고 가깝게 만드는 걸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머! 귀여워! 아이장이 모습 그대로예요. 아들 모습 그대로네요.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도 TV에서 작품을 받고 직장 생활하면서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좀 마음에 와닿을 때는 이제 미술학원 다니면서 보충하고 스킬도 스킬이지만 아무래도 색감 같은 게 많이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림 전시회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제가 기념이 될 만한 거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공부를 하고 2007년도쯤에 슈가크래프트 공방을 처음 시작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만든 케이크예요. 아, 첫 아기구나. 그러니까 더 배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해외에서 선생님을 찾아서 해외 가서 정규 수료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15년이 됐습니다. 듣기 시작한 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노력하시네요.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2017년 런던 슈가크래프트 소형 작품 부분에서 동상을 수상하고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데요. 드실 수도 있고 또 보관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날을 다시 되새기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소중한 당신만을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케이크. 와. 저도 바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네, 물론이죠. 피디님이에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 다 됐습니다. 닮았어, 닮았어. 아니, 눈매하고 그 이마하고 특정 부위 한번 보세요. 진짜 잘 살아있어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눈 안 보일 때까지 한다가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뭘 막 채우기보다는 그냥 놓지 않고 꾸준히 하고 싶어요.